DJ 쇼고고 수요일 시동 겁니다. 브릉 브릉. 입안에서 바람맛이 달콤한 아침 새하얀 이불 위로 닿는 햇살이 좋아 설레는 전화벨 소리 그대인가요 설탕한 스푼 담긴 소리 Hello Hello 이 거리 위에 나의 가슴 속에 왜 이리 나들뜨나 몰라 oh, 팝콘 같은 꽃잎이 날아요 사랑한다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겠어 그대가 아른아른 거려서 향기로운 봄바람이 나풀거리고 두 볼에 앉은 햇살마저 완벽한 새하얗게 춤을 추는 꽃잎을 보면 그대와 둘이 걷다 보면 너 아하 이 거리 위에 우리들 사이에 설레임이 피어올라요 팝콘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요 한낮의 BGM DJ 쇼고고 2022년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첫 곡은 K-Will의 Love Blossom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1, 2, 3부 DJ 쇼 2부장 DJ 래프 이성욱의 빛이 나는 건치 DJ잉 준비되어 있고요. 4부 초대석은 DJ 쇼 고고에서 가장 많이 틀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신청이 들어왔던 노래입니다. 버스 안에서의 주인공 자자를 모시고 신나는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자의 원년 멤버 네 유영 씨, 조원상 씨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두 분께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게요. 문자가 좀 왔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소리시아님께서 와우 출첵합니다. 봄이여 어서 오라 라고 해주셨어요. 장군가처럼 얘기하시네요. 네, 안 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어서 오라. 자, 3719님께서 봄 옷차림이요.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 안에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졌네요. 그리고 얼굴의 각질도 꼭 봄만 되면 벗겨지더만요. 해주셨어요. 관리하세요. 네, 관리하세요. 각질 끝 네. 깎아내야 돼요. 자, 4321님께서 오늘 출근길에 아스팔트와 시멘트 사이에 펴있는
시멘트 사이에서 핀 풀을 보고 봄이 왔구나를 느끼고요. 생명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정말 아스팔트하고 시멘트 사이에 그 작은 땅에 잡초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가끔 산에 가면 돌산에 전혀 흙이 없는데도 돌을 뚫고 나오는 그런 새싹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보면 자연의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끼겠습니다. 자, 1088님께서 짠지에 송송 파 썰어 물 부어 식초 넣어서 시큼 짭조름한 짠지에 밥 먹고 싶은 걸 보니 봄이 오는 걸 느끼네요 해주셨어요. 입맛 없을 때는 그 찬밥에다가 물만 말아서 네, 짭조름한 반찬 있으면 그렇죠. 잘 넘어가는데 네. 아, 그냥 뭐 나물 한두 가지만 있어도 그렇죠. 고추장 넣고 참기름 좀 하고 그렇죠. 정말 입맛 돋구죠. 아, 계절을 이렇게 먹거리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진님께서 오 성욱 오빠 오늘 꾸러기처럼 모자 거꾸로 쓰기 하시면서 네 오늘은 좀 거꾸로 걸어보려고요. 자 오늘 TBS FM 실시간으로 보시면은 우리 DJ 래프의 거꾸로 쓴 모자와 저의 코를 보시면 코에 뭐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구슬을 달고 왔어요. 네, 원앙 소리 느낌으로. 오늘 끌고 가야 되겠어요. 잘 끌고 갈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잘 이끌겠습니다. 1136님께서 오늘도 신나는 구호구호쇼 듣기만 하다가 문자를 보냅니다.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 듣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아, 우리 또 청소 깨끗이 해주시고 우리 아파트를 빛내주시는 우리 1136님 신나게 청소하실 수 있게 신나 음악 쭉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830님께서 밖에서 서서 직원 4명과 본체 분해 작업 중입니다. 날이 그리 춥지 않아 좋네요. 몸은 힘들지만 라디오 들으며 힘내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본체 분해 어떤 그 기계 같은 거 분해하셔서 하시는 일을 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조심하세요. 자, 네. 그리고 8225님께서 밖에서 직원 아 이거 아까 해서 잠깐만 어떤 밖에서 직원과 일하는 중입니다. 팔다리도 나고 팔다리도 아프고 먼지도 많이 나고 힘드네요. 오늘 야근 작업까지 있어서 힘이 듭니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밖에서 일하시는 분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야외 그렇죠.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활기를 핍니다. 네, 네. 근데 뭐 일교차가 심하니까 떨어지기 전에 일 빨리 마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에 계시거나 밖에 계시거나 어디 계시거나 저희가 신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힘 팍팍 드릴게요. 좋습니다. 저희가. 우리 방송 참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DJ 래프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가로챌래요. 요거 무료인 TBS 앱과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51 유료 문자 이용해 주면 되고요. 자,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스튜디오의 모습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다짜고짜 노래방 오늘의 도전곡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곡은요. 바로 양파의 애송이 사랑입니다. 네. 조금만 더 가까이 내 곁에 있어줘. 요겁니다. 양파가 네. 트로트 가수였어요? 아, 약간 제 창법이. 아, 창법이. 네, 꺾다 보니까. 아, 오늘 이끌고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오늘 네네. 힘들겠네요.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요거 해주세요. 양파 씨 하면 또 저랑 동갑내기 친구예요. 아, 저도 양파 씨랑 좀 친분이 있어요. 또 신기한 게 저는 네. 또 나중에 알았는데 네네. 저희 아버님끼리 친구. 오셔가지고 아버님이 오시더니 어떤 채소의 가수가 있는데 네. 채소 이름을 모르셔가지고 뭐 두 글자 다 나왔습니다. 뭐 캐럿도 나오고 뭐 당근도 나오고 뭐 마늘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요. 오늘 기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짜고짜 노래방의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가라는 말머리와 함께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을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냅니다. 신청하신 분 중 무작위로 한 분께 전화를 드리는데 선정된 참가자는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다가 띵동 소리와 함께 노래가 멈추면 그 다음을 한 소절만 이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부르면 통과! 신청곡과 홍삼 세트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못 부르면 자동 탈락과 함께 다른 분의 신청곡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참가자가 실패해서 못 받은 선물은 다음날 참가자가 같이 가져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다짜고짜 노래방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입니다. 네, 애송이의 사랑. 신청곡이 딱히 없으시면 오늘의 도전곡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신청곡, 하지만 저희는 다양하게 듣고 싶어요. 50원의 정보 용료 샵0951 샵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짜고짜 노래방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 참가 신청 받으면서 오늘의 DJ 리믹스 출발합니다. DJ 래프의 첫 번째 스테이지 출발합니다. 범바야 낙가음악 사의 수요일의 첫곡 강세형 결론. 아, 시작인데 결론을 내버리면 어떡해요. 결론 빨리 알고 갑시다. 네. 나는 어쩜 너를 사랑하는 걸까. 너 속만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런 어리송한 너와 나의 사이 이제 정리해야지 하면 농담 반 진짜 반으로 이게 우리 친구와 연인의 중간쯤 예예. Yeah. 자, 우리 프라임은 혼자 여행 떠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어디로요? 지금 혼자 가족들이랑 네. 떨어져 있어서 네. 삶 되게... 자체가 여행이에요. 혼자. 아, 삶 자체가. 네. 계속 혼자 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DJ 래프는 혼자 여행 떠나신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인가요? 저 마지막 네.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간지. 혼자요. 가수들은 이렇게 출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해외도 있고, 그렇죠. 국내도 많고. 가장 먼 곳 있다면? 가장 먼 곳은 뉴욕. 뉴욕. 아, 새로운 욕설입니다. 네. 네. 자, 최재현 혼자만의 여행. 자, 가끔 여러분도 혼자 여행 떠나보시는 것도 본인의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님께서 겨우내 얼었던 연못이 얼음 녹으면서 금붕어가 보여요. 새들의 지저귐도 빈번하고요. 봄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한편의 시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유빈 숙녀. 자, 1088님 베란다 화분마다 새싹과 꽃봉우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 봄이 왔어요. 자, 7803님 보리밥에 밥 비벼 먹고 싶어서 담갔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을 끝내셨는데 보리밥에 밥을 비벼 먹고 싶어서 담갔다. 뭘 밥을 비벼요? 담갔다는 말씀이에요. 네. 밥을. 네네. 네, 밥을 양푼에다가. 네네네. 자, 요즘 여러분들 입맛 돋구는 음식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봄이 오면 충곤증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고생도 많이 하실 텐데 그때마다 슬럼프가 와요. 솔리드가 불러요. 슬럼프.
신나요. 봄에는 새싹 비빔밥이지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우 생각만 해도 군침 돌아요. 자 7126님 자 6시 내 고향 생생 정보통 이런 것들 이런 프로들 야 여러 프로에서 도다리 쑥국 이야기 나오면요 봄이구나 해요 하셨네요. 아 맛있겠다 도다리 쑥국. 아 이건 정말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정말 맛있는 요리죠. 봄철 대표 요리입니다. 맞아요. 봄인데 아 좋아요. 계속 우리 다짜고짜 노래방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전곡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이고요. 한 소절만 정확히 이어부르면 성공과 동시에 홍삼 선물 가져갑니다. 참가하는 말머리와 함께 듣고 싶은 신청곡 적어서 샵 0951 유료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노래도 부르고 홍삼 선물도 받아가세요. 양파 애송이의 사랑입니다. 자 김원준의 노래예요. 브라보 내 청춘. 우! 청춘은 봄이다. 네 아프리카 청춘이다. 어어어 자 김원준 씨한테 꼭 전해줄게요. 네 데미지. 와우. 0327님께서 봄맞이 집밥 식탁이에요. 봄동 겉절이 달래장 두부부침에 달래장 여기에 밥 한 공기만 있으면 뚝딱입니다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어우, 너무 와 군침 도네요. 진짜 맛있겠어요. 아, 저 밥 한 공기가 뭐예요. 두 공기 세 공기 갑니다. 아 부럽네요. 배고파요. 오, 네. 자 5600님 봄에는 늘 이맘때쯤 온 가족이 미나리 먹습니다 하셨네요. 미나리와 삼겹살이 아주 궁합이 좋다고 하셨네요. 아, 맞아요. 자 여러분도 봄철 향긋한 미나리 먹고 모두 기운내세요. 여러분들 봄 내온 가득한 문자 감사드립니다. 봄봄봄. 미나리는요 너무 이렇게 그 강도 있는 거 질감 있는 거 하면 질겨요. 맞아. 연한 미나리로 삼겹살 같이 드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배고파요. 후! 오늘 프라임 퇴근하면서 삼겹살 미나리 네.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구워드세요. 네 혼잔데요. 네. 네. 네.
전화 받고 다짜고짜 불러보는 다짜고짜 노래방! 다짜고짜 노래방 오늘의 도전곡은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입니다. 아, 요 노래는 가창력이 좀 필요로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가사만 정확히 읽어주시다시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송삼 선물도 드리고요. 신청하신 신청곡도 틀어드리니까 잠깐 동안 여러분들은 DJ도 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짜고짜 노래방 과연 어떤 분이 연결될까요? 자, 과연 두근두근두근 다짜고짜 노래방에 연결되신 걸 환영합니다. 한 소절만 따라 부르면 성공하는 다짜고짜 노래방 준비되셨죠? 뮤직 스타트! 널 사랑하는 만큼 더 기대실 수 있도록. 아! 널 사랑하는 만큼.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정 좀 잡으셨네요. 아, 연습 좀 했는데 진짜 전화가 오네요. 아, 아니 어디서 좀 뭐 음정 좀 잡아 보셨어요. 너 목소리도 꽤 양파 씨 같았고. 어떻게? 감사합니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일산 사는 박은채라고 합니다. 박은채님. 네.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아, 외근 나갔다가요. 네. 사무실 들어가는 길에 로또 사러 잠깐. 오, 로또. 네. 당첨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성공하셨기 때문에 요거 될 것 같아요. 네. 아, 요 노래는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연습을 좀 하신 건가요? 알고 있었는데요. 네. 딱 제가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바로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혹시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연습 한번 해봐야겠다고 부르고 있었어요. 야, 근데 성공을 하셨네. 아, 축하드리고요. 아, 은채님. 감사합니다. 네, 은채님. 네네. 자, 1등 당첨되시면요. 저희 959쇼랑 네. 50대 50인 거 아시죠? 예. 로또. 전 국민이 듣고 계시니까 아, 확약 저희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네. 못 끊어요. 네, 로또. 알겠습니다. 네, 로또 감사합니다. 당첨되시면 꼭 소식 알려주시고 네, 네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복권 당첨 네. 꼭 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감사합니다. 다시 그 직장으로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는 하셨나요? 아, 이제 대리님이랑 밥 먹고 아, 저희 네. 이제 잠깐 로또 사러 들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려고 하고 아, 있어요. 아, 그래요. 식사도 하셨겠다. 성공도 하셨겠다. 이제 복권만 구입하시면 되고 이제 1등만 당첨되셔서 이제 DJ 네. 래프와 저 프라임과 이제 나누시면 됩니다. 네. 네 50%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 회식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대할게요. 네. 자, 노래 너무 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아, 우리 DJ 래프 가 우리 번호 하나 찍어 주세요. 우리 하나씩 찍을까요? 하나씩 찍어 드릴게요. 네, 왜냐면 또 아, 네. 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번호? 6번 찍어 주세요. 6번. 네. 저는 7번. 7번. 행운의 7번. 아, 네. 6번하고 7번. 어떻게 됐는지 네. 결과도 꼭 문자로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신청곡 틀어 드릴 텐데요. 어떤 곡을 신청하셨나요? 자두의 잘가 신청했어요. 마무리까지 깔끔합니다. 우리 박은채님. 네. 잘가. 네. 자두의 안녕. 네. 잘가 들려드릴게요. 안녕.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주 유쾌했어요. 우리 박은채님 덕분에 오늘 상큼한 하루 될 것 같습니다. 복권 사러 가는 길에 다짜고짜 노래방 신청하신 5580 박은채님의 신청곡 자두의 잘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와 있네요. 김성웅님께서 복권 꼭 당첨돼서 연락 안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실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당첨되면 신변 정리 빨리 하셔야 돼요. 네, 행복하셔야 되고요. 돈 잘 쪼개 쓰셔야 되고요. 자, 오늘 도전곡 듣고 사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사연도 많았는데요. 그중에 몇 개만 볼게요. 9500님께서 결혼 전 사귀던 여자친구가 별명이 좌파였는데 애송이 사랑을 참 잘 불렀네요. 내일 모레면 그 여인의 생일이네요. 애송이 사랑 들으니 생각나서 문자 보내봅니다. 참가 의지는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 별명이 좌파. 아, 최파. 아,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최파. 양파가 아니라 최파. 최씨였나 봐요. 네. 아, 그래도 전 여자친구의 소식은 네. 아, 계속 듣고 계시네요. 아, 최파님. 9500님. 예. 결혼 전이라 한 거 보니까 결혼을 지금 하셨는데 쓰잘데기 없는 거 좀 잊으세요. 네. 왜 애송이처럼 아유 그냥 정말 진짜 그런 거는 기억하지 마세요. 네. 자, 애송이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 결혼 생활 행복하게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06님께서 오늘 다짜고짜 노래방 도중곡은 많이 들었던 곡인데 부를 자신은 없는 곡이라 응원만 화이팅! 요즘 미나리 식초 무침이 짱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미나리 홍보대사 미나리 홍보하시고 가셨어요. 이 노래가 좀 어려운 곡이라 그런지 기억은 많이 하셨는데 참가는 안 하고 사연만 보내주신 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래 음정 박자 다 상관없는 다짜고짜 노래방 그냥 가사만 정확히 읽어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도 열리니까 꼭 참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DJ 래프의 두 번째 스테이지 또 신나게 이어가 봅니다. DJ 래프, Let's go! 자, 낙강음악사의 2부 첫 곡입니다. 에픽하이 사진첩. DJ 두 컷. 에픽에 뭐? 이제 다 알잖아. 파블로. 그리고 또 물었지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꿈은 부러진 날개로도 날 수 있을까 눈물 삼키고 어떤 터널 끝에 돌아보니 아직도 심장이 터질 듯해 hey. 절망했어 눈 감았어 어딜 가도 무시당했어 몸과 맘도 상했어 제갔던 문명 시절에 나 내 가슴에 사는데 설마 잊혀질까 I never change 난 기억해 내 곁에 그대가 준 사랑이란 큰 기적에 감사하는 만큼 내게 다 줄게 내 가슴 아픈 과거 헛되게 하지 않을게 어느새 인색해진 사랑이란 단어 이제 나로 너를 위해서 참아 가며 아깝다는 거 나의 너 My Helena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그대와 방송 사고인 줄 알았네. 네. 자, 기술 좀 들어갔어요. 네, 기술. I remember back in the day 일정한 하루 모든 걸 이겼네 그 어떤 시련에도 이렇게 한결같길 두 손 모아 빌었네 10년은 갔고 10년에 가요 내 눈 우리 시장 앞에 운명의 타로 무엇을 봐도 구비치는 파도와 같아 갈 길은 분명해 바로 평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예전과 다른 나를 전하는 그 모습 앞에서 두려움이 앞서 하지만 난 모든 운명에 맞서 Fly fly 난 새가 나니 Arcade 난 새와 같이 알을 깨고 날아가 Fly so high 정상에 올라가 Kiss the sky 오직 없고 미친 세상인데 삶이 나를 괴롭힌 오직 없고 지치는 게 삶인데 그게 우리 내 삶인데 나 오늘도 내일도 미소 짓고 사는데 나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너가 남아 다시 부탁해 Let's go Light is the night Funky music is the night Wow wow Here we go Funky tonight. Funky tonight. 아, 우리 구준엽 씨 좋은 소식 많죠. 맞아요. DJ 쿠. 자, 우리 저 프라임께서 네. 직접 DJ 쿠하고 네. 카톡을 주고 받으셨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좋은 소식 많이 전해 주시고. 준엽 형 사랑해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네. 준엽 형의 그 문자 안 좋아요. 네.
지나는 춤을 춘다 저 멀리 어깨 넘어 불새로 나와 누군가가 눈이 마주치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 그녀 앞에 내 발길이 멈춰선 그 순간 첫눈에 난 알아봤던 거야 그녀도 나만큼 나를 원하고 있었다는 걸 내 손을 잡아 나의 사랑에 엉겨온 리듬 속에 오늘 밤은 아름답게 우리를 감싸주고 순간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엉겨온 리듬에 맞춰 사랑해 춤을 추고 펑키 뮤직 오늘 밤은 너무 아름다워 내가 찾던 바로 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내 손을 잡아 펑키추나의 이 노래 들으니까 펌프하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거 펌프 또 여러분들 아시죠 오락실 가면 펌프 재밌었잖아요 스텝 아 신나게 자 분위기 바꿔봐요 우리 안재욱씨는 중국에서 어떻게 부르죠? 아세요? 안자이 씨 그러지 안자이 씨. 자 정자이 씨가 불러요 약속. 약속. 자 우리 정재욱 씨 구호쇼에도 나와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자 중국에서 한번 히트 한번 치시기 바랄게요. 정자이 씨. 아이고 좋네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앉아 있다고 뭐라 하시는 줄 알고 앉아 이씨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네. 네. 서 있을까요? 박상민, 박미경 드디어 두 분이 만나셨네요 거짓말 자 달빛 아래서님 날씨도 따뜻하고 노래도 신나고 프라임님 응원하는 팬입니다 하셨네요 오늘도 수고해주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0488님께서 5개월 아가 분유 먹이랴 라디오 노래 들으랴 정신이 없네요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노래에 맞춰서 리듬 타면서 분유를 먹이면 아이도 꿀꺽꿀꺽 잘 먹어요 소화도 잘 될 거예요 트림 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트림 꼭 시켜주세요 꼭. 자 박자 탄다고 등 너무 세게 두드리면 아예 놀래요 맞아요 조심하세요
DJ 뽕키스 파네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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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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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의 문신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 찾아가야 돼요? 닥터리죠. 네. 네. 자, 로버트 플랜트 닥터 아니고요. 배드케이스 러빙류 아니에요. 홍경민 가져가. 코로나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래서 지난달 코로나에 걸린 이후 체력이 약해져 의욕이 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증은 없었지만 몸은 힘드네요. 친한 친구 다섯에 가족들까지 다 코로나 격리 중입니다. 아픈 친구들 얼른 낫게 신나는 곡 들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아우 친구 엄청 많으시네요. 고운 마음씨 때문에 친구분도 3235님도 빨리 다 회복될 겁니다. 자, 이 노래 홍경민 가져가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에서 시간 순삭 코너 순삭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버스 안에서의 주인공 자자의 초대석도 기대해주세요. 스테이 튠 금방 올게요. 소리만 듣고 공명을 맞춰라. 시간 순삭 타임. 순삭 퀴즈.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의 일부분만 짧게 들려드립니다. 그 소리만 여러분들께서는 듣고 공명과 가수 이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소리가 순식간에 슉 지나가니까 집중! 해주세요. 정답 보내실 땐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같이 써주셔야 되고요. 맞추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구간이 나오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DJ 래프 어떤 노래가 나오던 자신 있나요? 아, 자신 있었는데. 네. 아, 어제 있었는데. 아, 우리 춘자 씨 월요일 날. 네네. 아, 갑자기 자신 없어지더라고요. 아, 어렵죠. 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노래, 유명한 노래라도
어떤 구간을 들려주시는지에 따라 또 갑자기 어려워져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 추세가 마지막 힌트에서 보통 맞추는데 과연 처음부터 어떤 음악이 나올지 어떤 구간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순사 퀴즈 음악 주세요. 네. 알겠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자,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배려를 하는 따뜻한 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순사 퀴즈 음악 주세요. 네. 자. 네. 야, 이제 약간 뭐 약간 흥염소도 네. 생각이 나고. 임병수 씨 아니에요. 네네네. 참고로. 그리고 네. 원슈타인의 창법도 생각이 나요. 네네. 네.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지금 저희가 언급한 가수는 당연히 아니고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는 너무들 좋아하셨죠. 네. 그리고 힌트를 좀 드리기에는 아직 이르니까 또 마지막 네, 마지막 맞습니다. 구간을 들으면 또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 힌트가 될 다른 구간의 음악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순사 퀴즈 음악 주세요. 아유, 요건 뭐 바로 알죠. 네, 요거 모르면 사실 간첩이에요. 네, 제가 네. 또 존경하는 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네, 네. 오늘 일부러 쉽게 냈다고 하시는데 제작진들이 또 저희가 일찍 맞추니까 또 당황하는 모습도 또 보는 재미가 있네요. 그렇죠. 자, 오늘 수요일이라고 또 중간에 딱 걸쳐 있잖아요. 네. 기분 좋게 힘내시라고 쉽게 냈습니다. 가뜩이나 또 일하시느라 피곤하시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TBS 앱과 50원의 샵 연고일 문자로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정답 문자 받아보는 동안 요 노래 들으면서 오답까지 한번 받아볼게요. 4397님의 신청곡입니다. 김종서의 그래도 이제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4397님의 신청곡 김종서의 그래도 이제는 이었습니다. 오답 파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순사 퀴즈는 오답 파티가 참 재밌어요. 오답 노리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9823님께서 정답!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823님이 폭탄이네요. 네, 완전 터지겠네요. 네, 네. 뻥 하고 터졌습니다. 오늘은 오답보다 오히려 정답을 많이 보내셨다고 하네요. 오답보다 오히려 정답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네. 다들 누구나 다 아시는 노래니까 맞아요. 정답의 마늘이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네네. 0707님께서 오답 도전! 무한도전이 부릅니다. 그대의 개. 그대의 개. 아, 그대의 개. 이거 괜찮네요. 자, 그리고 8464님께서 무한 리필. 그대에게 소고기 무한 리필을 입니다. 하셨어요. 아, 식사 안 하셨나 봐요. 네. 오늘 네, 고기 뷔페 땡기네요. 자, 순사 퀴즈. 정답 가야겠습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직접 들으면 압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순사 퀴즈 정답 바로 무한 궤도 그대에게 또는 신해철의 그대에게로 보내주셔도 정답입니다. 모든 대학 축제의 응원가이기도 하고요.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음악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2459-6310-2705-7203-0996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송 무한궤도 신해철 그대에게 신해철의 버전으로 함께 할게요. 끝까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있는 많은 말들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 무한궤도 그대에게 신해철의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네, 해철이 형 보고 싶네요. 사랑해요. 자, 8827님께서 신해철님이 제 결혼식 축가 불러주셨답니다. 신랑과 친분이 있어서 신해철님 엄청 좋아해요. 그립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그립습니다. 많이 정말 그립네요. 저도 참 비행기도 같이 타고 네. 네,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형의 저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맞아요.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요. 네, 멋진 네. 분이었습니다. 약간 교주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네. 네. 네, 자, 7601님 네. 무한기도 그대에게 이 곡 대학 축제 응원단 주제곡이죠 하셨네요. 자, 이 곡을 입을 쓰고 멜로디언으로 작곡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 신해철님 천재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맞습니다. 그리워요. 자, 그럼 DJ 래프의 세 번째 리믹스 또 이어가야겠습니다. DJ 래프의 뮤직 갑니다. 스타트. Come with me baby, come with me. Yeah. Come baby, come, come baby, come, come. Yeah. 자, MRJ Feel So Good으로 산뜻하게 출발해요. Feel So Good. Come on everybody. Yeah. 자, 청맨 지훈이의 Feel So Good을 샘플링한 곡이에요. Yeah. 자, 우리 제작진께서 3부 이 곡을 첫 곡으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그 방송 전에 스크래치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 예예. Yeah, yeah. 그래서 오늘 하지도 못했어요. 찍이찍이 삑삑삑이 삑삑. 다음 주에 한 시간 스크래치 나갑니다. 여러분들 귀 즐겁게 해드릴게요. 아고 와고 와고 와고. 변발하게 움직이지 쉽지 않지 하지만 재미나지. 사람 계속 그렇게 점점 더 아예 그럼 그냥 계속 점점만 뱉어 맞춰 막 맞춰 이제 우리 말에 춤을 춰 세상 빛을 비춰. Wanna be mine baby be mine you're always on my mind. 즐겁지 않니 feel so good 주말이 행복하니 나로 인해 It's another one. 디제이 랩. 자, 우리 프라임은 어떤 남자예요? 저는 잘생긴 남자요. 네. 네. 우리 이 곡의 주인공 정재훈 씨, 비는 어떤 남자일까요? 나쁜 남자야. 김태희님을 뺏어가 나쁜 남자야. 전국민 남자들의 주적이죠 정재훈 씨. 하지만 좋아합니다 재훈 씨 사랑해요.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AC 이전이 이전이 현수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프라임 잊지 마세요. 네. 너를 위해 준비했던 시간이 날 붙잡고 어떡하냐고 내게 묻잖니. I never say goodbye. 충곤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잠시만 계단이라도 달려보세요. 밑으로 달리지 마시고요. 계단은 위로 달리셔야 돼요. SES 달리기. 명곡 파티라고 선곡 극찬하셨습니다. 아우 DJ 래프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박항서 매직님께서 충곤증에 시달리는 여러분 그냥 주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자도 돼요. 네. 그냥 주무세요. 네. 자 박항서 매직님은 그 베트남 축구대표팀 네. 감독님이시죠. 아, 우리 9595쇼에 박항서 매직님은 전혀 관계없어요. 네. 머리만 비슷해요. 네. 혹시 모르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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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너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항상 난 너만을 위해 하려고 하지만 너는 언제나 너 그대로만 움직였지. 너! 너!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hey! 너에게 원한 어렴풋하든 아냐 서로 관심을 조금씩만 가져주는 것 Go! 느낄 수 있도록 쌉다리 쌉수술랍 사라라라가 삐뿌아 아 지금 코멘트 네, 봄이 생각나네요. 새싹이 네, 올라나오는 듯한. 그럼요. 아, 좋아요. 봄바람 봄봄 봄동 봄 쌉싸리 쌉싸. 예. 까지 DJ 쇼 초대석 전국의 버스 기사님들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 곡 전주만으로도 우리의 댄스 본능을 일깨웠던 그 곡 90년대 데이트송 버스 안에서의 주인공입니다 자자의 유영 씨 조은상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네. 정말 가끔씩 인사드리지만 자자 여전히 자자인 리더 메인 보컬 맡고 있는 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자의 메인 래퍼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정말 자자의 버스 안에서는. 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약간 뭐 약간 TBS 그 애국가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신청도 정말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또 분위기 띄울 때 많이 틀기도 했는데 이렇게 직접 모시니까 참 반갑습니다. 자 우리 2020년도 슈가맨의 두 분이 자자 대표로 소환돼서 오랜만에 무대도 보여주시고 또 근황도 전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자자로서 또 방송에 나오는 건 오랜만이죠. 네. 그 섭외 전화 받으시고 어떠셨나요? 여기 저희 또 출연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가끔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반가워요. 그래도 오랜만에 소식도 전할 수 있고 아직 여전히 팬들이 남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뭐 소식도 전하고 네. 예, 그래서 저도 반가웠어요. 아 그래요. 자, 우리 DJ 래프랑은 어떻게 우리 이성욱 씨, RF 이성욱 씨라고 얘기했네요. 네. 초면이신가요? 그러니까 활동 시기는 비슷했을 수도 있는데. 네, 아니에요. 선배님. 완전, 아, 선배. 네, 저보다 완전 선배님. 완전 선배님이시죠. 아, 제가 말하는 이제 활동 시기라는 이제 워낙 다들 유명하셔서 네네. 이제 연도로 이렇게 교집합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90년대 왜냐면 다들 유명하셨던 분이. 아, 저도 굉장히 네. 이분들 자자분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네.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고모부께서 네. 288번 버스 저기, 네. 버스 저기 그 회사 하셨거든요. 수송을 하고 계셨는데 고모부가 저를 보시더니 네. 야 너도 이런 노래를 해야지 쓸 수 있다. 전 국민적인 노래를 좀 만들어서 좀 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어떤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자분들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뭐 버스 하면 바로 자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정확히 그러면 그 자자의 데뷔 년도는 몇 년도인가요? 96년도. 그러니까 앨범이 나온 건 96년도고요. 네. 저희 활성하게 할 때는 활발하게 하고 네. 뭐 계속 인기를 얻었던 건 97년도. 아, 96년도에 앨범이 나오고. 예. 네. RF 이성욱 씨께서는 데뷔 년도가 95년 3월이에요. 아, 네. 95년도.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라고 네. 또 그렇죠. 이렇게 매너 있게. 왜냐면 저희 제가 데뷔 전에 노래방에서 네. 아리프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두 분께서는 데뷔했을 때가 나이가 20대 네, 20살 네, 21. 아. 네. 그때였구나. 21, 22. 그래요. 어떻게 데뷔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캐스팅의 스타일이 있었는지 뭐 길거리 캐스팅도 있었고 아니면 뭐 여기저기 오디션도 있었을 테고 제작자나 소속사를 직접 찾아간 일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셨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지인의 소개로 제작자분이 한번 보자고 하셔서 네. 나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네. 바로 됐죠? 와우! 오! 여기서 약간 그래도 약간 그 내공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했는데 바로 됐죠? 네, 됐어요. 뭐 오라고 해서 노래 한 곡 했더니까 그래 너야 라고 근데 유영 씨 목소리가 굉장히 네. 매력적이에요. 아, 아, 다 그런 네. 얘기예요. 네. 진짜 콧소리가 빠져들죠. 네. 콧소리가 들어가면서 빠져드니? 전화 통화만 해도 한 2시간을 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맨날 전화 오면 나한테 그래요. 네. 야!
너 뭐하니? 어제도 야, 너 뭐하니? 너 뭐하니? 요즘 아니 그 목소리가 착착 감겨요. 네. 사람을 탁 잡아서 끌어채는 아, 그래요? 어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몰랐네. 아. 자 우리 그러면은 조원상 씨께서는 어떻게 또 데뷔를 하셨는지. 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네. 누나가 있었어요. 어. 그러더니 사장님이랑 같이 야 너 노래 한번 해봐. 그러더니 노래했고 야 그럼 여기서 한번 춤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춤췄더니 야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아, 유영 씨가 네 누나도 아, 같이 대표, 잠깐 아, 나갔다 오더라고요. 아, 잠깐 불편할까 봐. 오더니 바로 오더니 나가서 어, 지금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근데 야 아니야 시간 없어 일단 불러 아, 유영 씨가 바로 캐스팅이 되고 네. 와, 바로 그 안방 마님 역할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대단하셨네요. 아, 네. 좋습니다. 아니 두 분 다 어쨌든 소속사 그러니까 그 네. 기획사에서 노래 한 곡으로 바로 그냥 발탁이 된 거 보니까 당연히 그 전부터 실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명곡을 선사해 주신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원래 타이틀곡이 버스 안에서였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제 초기예요. 아~ 네, 초기예요. 네. 예전엔 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타이틀곡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또 대박난 네. 곡들은 그런 네. 경우가 많더라고요. 멤버들은 원하지 않는데 네. 되려 그 곡이 원하지 않던 곡이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 네. 버스 안에서가 데뷔곡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그 이 곡이라 하고 싶었다 하셨나요? 아니면 반대했어요? 아니요. 전 너무 싫었어요. 아, 진짜 너무 누나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아, 제일 싫었어요. 그 우리 수록곡 중에. 왜냐면 타이틀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래 오케이 해서 사실 녹음도 네. 그 당시에는 뭐 튠도 없었을 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될 때까지 불러야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야. 그래서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뭐 정말 7번, 8번씩 녹음, 재녹음하고 막 신경 쓰고 했는데 네. 이거는 그래 타이틀곡 아니고 그냥 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네. 그냥 30분 만에 부르고 나왔나? 아, 한 방에. 한번 그냥 몇 번 부르고 그냥 끝낸 녹음이에요. 오케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될까 과연. 네. 아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불렀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불렀는데 네네네. 근데 이걸로 쓰자고 근데 이제 뭐 미팅 끝나고 하니까. 모니터링 했는데 네. 모든 분들이 사람들이. 이게 타이틀곡이다 라고 해서 그냥 타이틀곡이 바뀌었죠. 갑자기 바뀌어버렸어. 야 어떻게 울고 그럼, 싶었어요. 유영 씨께서는 너무 싫어서 네, 그냥 민다는 그때 네.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그게 되게 촌스러웠대요. 그렇죠. 가사도 굉장히 그러니까 난 네. 학생도 아닌데. 그렇죠. 일차원적인 기고. 그렇죠. 뭐 아니야 나 괜찮아. 뭐 나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그렇죠. 뭐 되게 없어 보이고. 그 차라리 뭐 직장 가는 택시 안에서 뭐 상사 그렇죠. 하나 없는데 뭐 이런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학교가 나오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아 우리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7601님께서 제가 90년대 말 회사 입사했을 때 회식에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 불렀더니 아저씨들이 모두 환호하셔서 제가 아이돌이 된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인기 많았어요. 그리고 4306님께서 고등학교 때 버스만 타면 심쿵심쿵 헛다리 많이 짚게 해준 자자 때문인지 40대 중반인 지금 버스 기사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버스라는 단어는 그냥 연관 검색으로 바로 그냥 바로 뜨네요. 네. 자자 네, 버스. 저도 이렇게 버스라는 그러니까. 단어를 들으면 네. 이 단어가 그냥 저하고 연관이 없는 그냥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닌. 네 그렇죠. 네 뭔가 제 이름 평생, 같은. 평생 그렇죠. 따라. 네, 네 평생 그렇죠. 따라는 그. 뭔가 이게 비석에 나중에 세워야 될 것 같고. 오랜만에 본 사람들 보면 다 야 내 버스 안에서 했으니까 이제 택시 안에서 안 하고 기차 안에서 안 하자 그런 얘기 맨날 해. 그러네요. KTX 안에서 뭐 그런 거. 있고요. 자 그리고 옥사마님께서 자자 90년대 몇 안 되는 라이브 되는 팀이죠 라고 하셨어요. 예. 이 당시에는 정말 그 이 당시 옛날 라이브 화면 보면은 요즘 가수들은 아마 식은땀 질질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때는 춤도 추고 그때는 정말 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활동할 때부터 굉장히 그게 좀 심해져가지고 저희는 꼭 라이브를 했어야만 했고 네. 그래서 거의 다 라이브를 했던 거의 다 네. 그게 의무였죠 거의 네. 그렇게 안 되는 하면 게. 안 됐었어요. 저희 TV에서도 안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리고 6492님께서 어머 자자 너무 반가워요.
아니 아니 괜찮아 한 소절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 제가 아니 아니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네, 그죠? 지금 현대니까 항상 아니다? 네. 쓸 아. 글을 써봐 자 글을 봐봐라 아니야 라고 쓰잖아. 근데 네. 누나는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은 따라하려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뒤늦게 따라하는 아류작들은 그래서 네. 아, 슈가맨 때 사실 저 이 노래 부른 지 너무 오래돼서 네. 다시 부르는데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니야 라고 좀 해서 찾기는 했어요. 오히려 오리지널이 아, 의식을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오리지널이 제 CD 다시 들으면서 제 목소리를 찾았었거든요. 네. 그 톤으로 하자면 뭐 아니야 난 괜찮아 이 정도? 아, 아 제대로 한번 하나 둘, 셋, 넷. 아, 뭘로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이 정도? 아니, 뭔가 달라요. 달잖아요. 진짜 감기는 게. 사실은 아, 이 톤도 아니었어. 지금도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네. 네, 좀 더. 신인의 자세로 하면은 더 확 감길 것 같아. 그렇죠. 확 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소절 들으니까 더 감칠맛 나고 아, 더 듣고 싶죠? 요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전국민 애창곡입니다. 자자의 버스 안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야바다바두 자, 자자의 버스 안에서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들썩들썩 아. 잘 들었습니다. 오호라님께서 정말 매력적인 보이스라고 해주셨고요. 옥사마님께서 아니야 는 괜찮아 오지
여기까지. 네, 우리 질겅질겅 껌 씹듯이 불러야 제맛이라고. 굉장히 좀 도도하게 네. 좀 부르셔야 돼요. 요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으아니아나 누안 괜찮아. 우리 이성욱 씨도 한번. 아니아나 괜찮아. 그렇죠. 잘하시네요. 어, 좋습니다. 있어 보이네. 으가 들어가야 돼요. 으아니아네. 우리 원석 씨는요. 네. 그 사실 잠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춤꾼이었어요. 오, 잠실에서. 서로 네. 사실 서로 그 기획사에 서로 데려가려고 네. 사실 그랬었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오. 아, 왜냐면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그 네. 모모 월드에서 아 네. 월드 네, 거기서 공개 방송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오. 사실 춤꾼 그 항상 대상도 타고 춤꾼 네. 거기 출신 분들이면 다 유명해지시고 다 유명해졌어요. 네, 팬덤도 이미 있는 네, 수준인데 H.O.T의 장우혁 네 그리고 문희준 맞아요. 저희가 대상 네. 입상 4위 우와 원상 씨가 대상이었습니다. 아. 와 완전 실력파네요. H.O.T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게요. 제가 H.O.T 그 서류까지 다 받았었는데 아 H.O.T 네 계약 서류까지. 아 근데 제가 H.O.T가 됐으면은 아마 안 떴겠죠 H.O.T가. 아 아닙니다. 아름답네. 아, H.O.T. 아 그 당시에 계약서까지 받으셨으면 아~ 정말 많은 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네요. 도장만 찍으셨습니다. 야 도장, 네. 지장이라도 네. 지장이라도 네. 찍었으면. 네. 아쉽네요. 그래요. 네. 하지만 자자로서 또 활동을 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자 1917님께서 자자 버스 안에서 볼륨 수치가 올라가는 곡이라고 아, 크게 들어야 돼요. 네, 크게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수진님께서 버스 안에서 때문에 등교 버스 탈 때마다 뭔가 괜히 기대되고 설레었다고 하셨네요. 러브라인 있잖아요. 누가 말 걸까 봐? 그러니까요. 그리고 4306님께서 고등학교 때 버스만 타면 심쿵심쿵 헛다리 많이 짚게 해준 자자 때문인지 아 40대 아 이분도 버스 기사라고 또 올려주셨어요. 아 우리 기사님들이 또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자 자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팀 이름이 궁금합니다. 뜻이 자자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지 궁금해요. 뭐 우리 뭔가 이렇게 시작할 때 뭐 자자 이런 의미 자자 자 아~ 화이팅 자자 자. 이런 의미예요. 아~ 쉽게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더 부연적으로도 의미를 넣으면 네네. 자자순손 대대로 소문이 자자한 그룹이 되자. 아, 그게 소문이 네. 아예 틀린 건 아니었네요. 아, 자자순손 대대로 유명해지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아주 좀 의아했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고. 네. 근데 자자 우리 한번 놀아보자. 네. 뭐 자자 이렇게 할 때 그런 취임새였네요. 네네. 자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하면 자자 멤버가 둘로 나옵니다. 네. 근데 저희 기억에는 원래 멤버가 네 명이었는데요. 네. 두 분만 검색이 돼요. 우리 유영 씨하고 조원상 씨만 올라와 있는데 네. 어떤 변화가 좀 있었던 거죠? 원래 예전에는 저희가 활동할 때는 뭐 이렇게 자료들을 뭐 좀 잘 정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가 활동을 쉬면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지 않았었는데 주변에서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또 자자 프로필이 너희가 아니고 다른 제2의 자자, 제3의 자자. 아, 자자가 또 이렇게 1기, 2기처럼 또 이렇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사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아이고.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네. 멤버도 달라지고 저희 앨범도 그분들이 얼굴이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렵게 원상이랑 만난 김에 네. 그래도 우리가 원조다. 그렇죠. 중요하죠. 이게 우리야. 네. 라고 하려고 그냥 좀 고쳤어요. 프로필도 다 고쳤고 제대로 이제 원래 고생했던 네. 우리 또 초창기 멤버들 네네. 또 당연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 확실해야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원조입니다. 네네. 자 원조 자자입니다. 자자는 네. 이제 검색을 하면 원년 멤버 오리지널 멤버 두 분이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검색해 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자 우리 버스 안에서로 활동하면서 정말 전국 팔도 다 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었는데요. 음악방송 리허설을 하다가 헬기를 타고 이동도 하고 네. 정말 바쁜 스케줄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땐가요? 저희가 그 1위 후보만 4개월을 넘게 했어요. 1위 후보만요. 네. 그러니까 3, 4방송을 여기 네. 틀면 우리 나오고 여기 틀면 우리 나오고 그때가 바빴거든요. 어찌 보면 좋은 걸 수 있는 네. 좋았죠. 네, 후보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고 네, 매주 나가야 되고 더 매주 많이 나가야 활동 라이브를. 무대를 섰기 때문에 네. 아니 헬기를 탔다고 하면은 그 당대 우리 또
RF 이성욱 씨도 헬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저희 이게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봤던 그 대단한 분들 얘기 들으면 헬기가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아, 저희가 탄 헬기는 에어울프는 아니었어요. 에어울프. 서울항공, 김포공항 가면 서울항공. 네네. 네. 아 그렇죠. 그 대기업 행사는 헬기를 띄워주세요.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 그러게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는 같이 그 행사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용인 쪽도 가고. 네. 그 거제도도 가고. 네네네. 네, 같은 헬기를 타셨네요. 헬기 착륙장이 있는 곳으로 이제 행사가 네네. 되면은 그렇게 행사를 빠르게. 그렇죠. 헬기 타고 가시죠. 예. 우리 강가에 내린 적도 있는 거 같아요. 강가에다 내려가지고. 강가에 내려가지고 막 해남 했던... 쪽 그러니까 막 지금 땅끝마을 막. 그렇게 되면 강철 부대 아닌가요? 그냥 갑자기 내려버리고 이건 좀 강가에 내리는 건 좀 약간 위험한데. 아, 저는 낙하산 태고 내릴 뻔한데. 약간 뭐 진짜 사나이도 아니고 갑자기. 아 그래도 이제 그만큼 바쁜. 스케줄을 보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네. 대단한 또 에피소드죠. 아, 이거 은근히 싸움 되네요. 아, 헬기가 또 어느 기종인지 몇 번 타봤나요? 그렇죠. 몇 번 탔는지. 뭐 전쟁만 안 해봤지. 한번 다 해본 것 같아요. 헬기 타고. 그렇죠. 이제 몇 년식인지 이런 거 중요합니다. 아, 우리 활동 당시에 원상 씨는 네. 잠을 그렇게 많이 자서 우리 네. 유영 씨가 제보를 했어요. 네.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냥 네. 뭐 쳐다만 보고 있으면 자고 있었다라는 네. 제보가 있는데 그냥 애기 같고 철도 없고 이런 동생이라고 제보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도 애기 같아요. 아니 자자라는 이름은 혹시 네. 잠을 많이 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 있어요. 왜냐면 있어요. 멤버들이 아. 다 잠이 정말 많아서 네. 정말 눈 머리만 대면 자. 잤어요. 그러니까 차 타면 그냥 바로 정말 자요. 오. 근데 밥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김밥을 먹더라고요. 네네. 하나 입에 넣더니 입에 문 채로 그대로 잤어요.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잠 기면증 같은 거. 아니, 기면증은 없었는데 네. 그때 당시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차에 앉았을 때 짬짬이 자는 게 제일 꿀잠이죠. 그렇게 잔와야 또 무대 가서 네, 또 힘을 네, 내니까. 네. 아니 왜 철없다라는 거 왜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여워서? 아이 갑자기. 아우 지금 방금. 네네. 시원한 날 저한테 지금 귀여웠죠. 저한테 지금 약간 네. 아니 뭐 그렇게 잠만 자다 보니까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할 텐데 그런 거에는 세상 관심 없고 그냥 자고 이런 동생이었거든요. 아, 지금도 잠이 많으세요? 네, 지금 많이 주무시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네. 그래요. 버스 안에서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고 또 우리 멤버 두 분과의 그 사이도 참 남매처럼 돈독한 것 같습니다. 버스 안에 이후로 2집을 냈었는데 그런데 활동은 많이 안 하셨어요. 네네. 뭐 활동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노출을 많이 안 해주셨습니다. 2집 앨범 타이틀곡은 왔어라는 곡인데 네. 요 곡 지금 생각하면 어떠신지 궁금해요. 버스 안에서가 워낙 유명하고 히트를 쳤다 보니까 왔어라는 곡이 좀 어떤 곡일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련된 앨범을 이제 1집 내고 2집 내면 항상 그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요. 소포모징 그 변화를 근데 뭐 그 멤버들이 변화를 해봐야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갑자기 춤도 뭐 세지고 네. 이렇게 좀 갑자기 바뀐 게 아닌가 네. 좀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들으면 역시 왔어도 너무 신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 숨겨진 곡이, 보석 같은 곡이네요. 네, 곡이 굉장히 세련됐고 네. 근데 당시에 그때 뭐 회사하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집 활동은 이걸 방송을 한 번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 너무 아쉽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하면 많이 알려진 곡이라서 곡이 워낙 좋은 곡이 아닌가. 더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에이, 이런 네. 곡은 더 많이 알려줘야 돼요. 자, 왔어를 생각하면 뭔가 약간 아리고 아련해지시는 두 분인 것 같은데 요거 안 들을 수 없겠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요 곡도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신납니다. 네, 자자의 왔어 이 곡 한번 함께 듣겠습니다. 그녀
쉴 틈 없다. 아, 정말 달려라 달려라죠. 네. 아니 안 신날 수가 없어요 이거. 맞아요. 뭐 다 네. 왔어 지금 청취자분들도 초기 왔어요. 자 아님께서 슈가맨에서 왔어 처음 듣고 너무 좋아서 깜놀했어요. 노래 엄청 높네요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막상 들을 때 신나는 곡이 따라하기 힘든 곡 많아요. 네. 오라님께서 와 랩 잘한다 원상 씨 네. 랩인 거죠. 네 제 랩입니다. 뭐 그냥. 숨은 언제 쉬세요? 속사포랩이고 네.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 짧게 한숨을 한번 뭐 기억나시면 한번 네. 진짜 오랜만에 해보겠나 너 그러니까 네네. 내가 그녀 찾았다 나고만 났고 이제 내게도 사랑이 찾아왔어 이제서야 왔어 내 곁에 왔어 나는 아직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 와 이거 한번 이렇게 쑥 들이신 다음에 한 방에 쭉 가야 되겠네요. 요거는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면은 반호흡으로 하면은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 큰일 나. 네.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빠른 속사포랩 요거 빠르게 누가 더 빠르게 하는지 한번 대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사육사님께서 유영님은 목소리가 지금이랑 똑같은데요. 노동력으로 딱이다 이거 해주셨어요. 목소리가 저는 몰랐는데 라디오 하면서 목소리가 가장 늦게 늙는데요. 사람 모든 기관 중에 그러니까 목소리는 좀 그래서 오래오래 남는다고 하는데 네. 목소리 괜찮으시죠? 그런데 또 목은 네. 또 쓰는 만큼 또 땡겨 쓴 거기 그치. 때문에 저도 네. 남들보다는 좀 많이 땡겨 쓰지 않았을까. 그럴 수 네. 그래서 네. 에이, 똑같다고 얘기해 주시는 건 너무 네. 아 변함없다 뭐 네. 그 숙성되고 있다 네. 네. 이런 정도로 네. 자 이거 왔어 발매 이후로 유영 씨는 유학 갔다는 소문도 있고 원상 씨도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두 분 어떤 시간을 보내셨고 요즘 근황도 궁금한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유학을 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그냥 저희는 가족들이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게 좀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고 네네. 네. 저는 좀 앨범 준비를 하자고 제안을 많이 받아서 네. 좀 여러 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어요. 오, 음악적으로.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이쪽 일을 이제 접고 네.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제 대학교 K-팝과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야, 한류 열풍 때문에 K-팝에 관심이 세계적으로 많아졌는데 네네. 그거에 관련된 학과. K-pop 학과. 네, 저희 학교가 거의 K-pop은 최초로 생긴 과입니다. 야,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애들 부를 때 출석 부를 때도 학생들 막 야, 아니야, 아니야, 너 뭐니? 뭐니게? 할 거. 너 이거 정답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정답이야. 야, 아니야. 그럼 부담 갖지 마. 수업 제대로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야, 똑바로 안 해? 애들 그 재흥내 많이 내요. 아, 그러게요. 네. 자, 우리 원상 씨는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지내시는지. 저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딱 3일 후에 군대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가서 이제 행방이 묘연하다는 얘기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네네. 바로 재계약하자 그랬었는데 네. 그냥 저 군대 갑니다. 그리고 가버렸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사업 많이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네. 요즘 하는 향수 사업이 좀 잘 되고 네네. 그리고 지금 유튜버 하고 있습니다. 아 유튜브로 또 자 우리 많은 분들 검색해 주시면 또 큰 힘이 됩니다. 조태구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조태구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 아쉽지만 인사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라디오는 항상 느끼지만 짧아요. 아, 네. 금방 시간.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 또 저희 또 불러주시면 인사드릴 테니까 저 잊지 마시고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DJ 쇼고고 내일 낮 12시에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MC 프라임이었고요. DJ 래프 이성훈이었습니다. 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